부자이든 가난하든 직업이 있든 없든 간에 한국 시민권자 모두한테 매달 100만 원씩 평생 정부에서 준다고 하면 그걸로 무엇을 하시겠어요? 아마 쓸 곳이 많아서 우선순위를 지금 막 정하고 계시겠죠? 그런데 여기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국가에서 매달 100만 원씩 주는 대신에 회사에서 직원을 정리해고하는 것을 법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쉽게 만들겠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전 세계 과학기술 뉴스를 모아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TSB 뉴스의 대니얼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은 사실은 한국 얘기가 아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앤드류 양이 들고 나오고 일론 머스크가 지원하는 공약 유니버셜 베이식 인컴, 즉 보편적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한국을 예를 들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앤드류 양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으니 당연히 미국에서 태어났겠죠. 브라운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콜롬비아 법대를 졸업한 후에 변호사로 6개월간 일하다가 때려치우고 나왔답니다. 그리고는 차세대 기업가를 키우는 비영리단체를 만들어서 7년간 활동하다가 정치 경험도 없는데 글쎄 갑자기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저 앤드류 양은 미국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출마를 선언합니다. 당연히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죠. 그런데 몇 군데 라디오와 유튜브 방송에 앤드류가 나와서 얘기하는 것을 본 사람들이 그가 하는 말에 열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양갱이라고 불리는 팬들이 모여들면서 기부금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20여 명의 후보자 중에서 현재 5-6위에 이를 정도로 인기가 점점 올라가고 있죠. 아, 도대체 어떤 공약을 가지고 나왔길래 이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길 수도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주 쉽습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모든 시민권자 성인 남녀한테 매달 1,000불씩 주겠다고 공약을 한 것이죠. 좀 사기꾼 같으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잠시 들어보면 아 그러네 그 방법밖에 없겠네 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사람의 공약을 설명드릴 텐데 미국을 배경으로 한 내용이지만 한국의 상황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한국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고 또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앤드류 양이 왜 이런 황당한 공약을 들고 나왔냐 하면 바로 오토메이션과 인공지능 때문입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의 직업이 점점 위협을 받고 있다는 건 이미 많이들 들어보셨죠. 그 문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이죠. 아, 물론 업종마다 그 피해가 차이가 있겠지만 미국에선 트레일러 트럭 기사들과 전화로 고객 서비스를 하는 곳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참 여기서 말씀드리는 숫자는 제가 조사한 것이 아니라 앤드류 양이 말한 것입니다. 트레일러 트럭 기사가 미국에 자그마치 350만 명이나 됩니다. 나라 면적이 한국의 100배나 되니 그럴만도 하겠죠. 트럭기사 평균 나이가 49살이고 평균 연봉이 5만 불 정도 됩니다. 그들의 직업을 위태롭게 만드는 것이 물론 자율주행 트럭이죠. 아직도 기술을 개발하는 중이지만 이미 몇 군데에서는 고속도로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기사를 모두 내보내고 일종의 로봇 트럭으로 다 바꿨을 경우 회사들이 얼마만큼이나 돈을 버는지 아세요? 자그마치 약 1,680억 달러, 즉 149조 원이나 됩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면 회사들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겠죠. 그런데 이것이 운전기사들만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트레일러 트럭이 중간중간 들리는 식당과 가게 그리고 모텔에 있는 사람이 약 500만 명 정도 되는데 자율주행 트럭으로 인해서 많은 업체가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트레일러 트럭은 그 크고 비싼 기계를 제작해서 일반 트럭과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런 반면에 미국엔 전화 고객 센터 직원들이 250만 명이나 됩니다. 이 사람들이 직장을 잃는 것은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네요. 사람의 목소리를 이해하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은 그 알고리즘만 완성돼서 사람과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발전이 되면 그 직종에 종사하던 수백만 명을 마치 쓰나미가 오듯이 빠른 속도로 밀어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또 다른 직종이 은행과 보험회사 그리고 방사선 전문의 같은 곳입니다. 대부분의 보험회사 직원과 은행 직원 중에 약 30%가 포함될 것 같다고 하네요. 포진에 나온 기사를 보면은 앞으로 15년 안에 40%의 직종이 인공지능으로 교체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건 15년 후에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지금부터 계속해서 실업자가 늘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그래왔듯이 새로운 직종이 또 생기지 않을까요?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재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로봇과 인공지능에 의해서 밀려난 사람들을 다른 직업 정산에 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교육을 받고 다른 커리어로 옮겨간 케이스는 겨우 15% 미만인 거죠. 50대 나이의 트럭 기사가 30년 전에 학교 교육을 실어서 대학을 안 갔는데 이제 와서 공부를 새로 하라고 하면 과연 그게 먹히겠냐고 앤드류 양은 반문을 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흔한 다섯 가지 직업은 행정직과 사무직, 소매업과 판매업, 식품 서비스업과 식품 준비업, 그리고 트럭 운전과 배달과 제조업입니다. 이런 직종이 미국 직업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미래의 직종이라는 프로그래밍, 줄기세포 기술, 기계공학과 같은 직종은 8%밖에 안 됩니다. 그럼 50%의 단순 직종에서 20년, 30년 일하던 사람들이 인공지능과 기계에 밀려서 직업을 잃었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과연 정부의 재교육을 받아서 8%의 하이테크 기술 직종으로 옮겨갈 수 있을까요? 기초적인 프로그램 기술은 회사에서 요구를 하질 않죠. 회사 사장의 입장에서는 5만 불 받고 일하던 49살의 트럭 기사보다는 젊고 패기 있고 시키면 뭐든지 하는 20살짜리 신입생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 4, 50대에 정리해고된 사람들은 어디 가서 무엇을 해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을까요? 이런 중년 나이 때 자녀들의 교육 문제로 돈이 가장 많이 필요할 때일 텐데 정부는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현재까지는 재교육시키겠다는 정책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앤드류 양이 보편적 기본소득제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재벌이든 가난하든 직업이 있든 없든 18살 이상의 미국 남녀 시민권자한테 매달 1,000불씩 주는 것입니다. 이 돈으로 급격하게 변하는 사회에서 낙오되는 사람들의 충격을 최소화시키겠다는 것이죠. 부자들이야 1,000불씩 더 받는다고 해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겠죠. 하지만 미국엔 57%의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500불짜리 고지서가 갑자기 날라오면 그것을 낼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의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한테는 매달 받는 1,000불이 꽤 큰 돈이 될 것입니다. 자녀들 교육에 들어갈 수도 있고 미루어왔던 보일러를 고치거나 차를 바꿀 수도 있겠죠. 아니면 다른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매일 저녁 학원을 다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보다 높고 전체 사망 원인 중에 10번째입니다. 갑자기 20년간 일하는 직장을 잃고 갈 곳이 없는 중년의 실업자들이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자살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한테 직장을 잃기 전부터 한 달에 1,000불씩 줘서 미래를 준비하게끔 하자는 것입니다. 그건 말이 되네요. 그런데 그 많은 돈을 어디서 구하죠? 트레일러 트럭을 자율주행으로 바꿨을 때 약 1,680억 달러, 즉 149조 원이나 된다고 말씀드렸죠. 트럭 기사를 다 내보내고 대신 로봇으로 24시간 운전시키면서 얻는 수익이죠. 이곳의 일종의 로봇 세금, 즉 자율주행으로 운영되는 거리를 계산해서 세금을 걷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IT 기업한테는 정보 데이터 세금을 걷는 것이죠. 기름을 시추하는 회사에 세금을 걷듯이 21세기의 기름이라고 불리는 정보 데이터에 세금을 걷자는 것입니다. 아마존 때문에 미국의 소매점들이 계속해서 파산하고 있죠. 앞으로 4년 안에 40%의 소매점과 쇼핑몰 등이 문을 닫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존 회사는 세금을 하나도 안 내고 있다고 앤드류 양은 비판을 합니다. 회사에서 버는 모든 수익을 재투자하면서 순이익이 없다고 세금 보고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회사의 순이익과 관계없이 각각의 온라인 판매마다 세금을 매기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 여기저기 회사로부터 세금을 거두면 결국 그 비용이 소비자한테 전가되는 거 아니에요? 이에 대해 앤드류 양은 모든 성인의 미국 시민권자가 매달 1,000불씩 받아서 무언가를 구매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회사의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로봇이나 인공지능으로 비용을 줄여도 국민들의 직업을 잃어서 돈을 못 쓰면 결국 로봇에 투자한 비용을 메꾸지 못해서 망하게 되니까요. 경기는 8%에서 10% 정도 상승하고 약 2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모든 성인들한테 매달 공짜로 돈을 이렇게 퍼준다는 게 과연 현명한 일일까요? 이에 대해 앤드류는 이 돈은 공짜가 아니라 미국의 경기가 상승하는 데에 따른 주식 분배라고 설명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의 주식을 보유하고 계실 텐데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회사 GM이 직원을 내보내고 대신 자동화 시스템을 강화해서 비용을 줄이고 이윤이 많이 올라갔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에 대한 혜택은 단지 GM 주식을 소유한 사람들한테만 적용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소득제는 GM이 자동화로 비용 절감이 된 부분에 국가가 세금을 걷어서 모든 성인 국민한테 주식 배당같이 나눠주는 것입니다. 실제 주식 배당금 같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금액을 주게 되겠지요. GM은 세금을 더 내야 하고 사람들이 1,000불씩 받는 거로 인해서 차를 더 많이 사게 돼서 결국 차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무인 자동화로 인해 인건비가 줄고 시설을 24시간 계속해서 돌리다 보면 가격이 다시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격이 지금과 비슷할 것으로 앤드루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 제작 비용 감소는 수출에 도움이 되겠지요. 한국같이 수출이 중요한 나라는 더 많은 이득이 될 것 같네요. 대신 여긴 조건이 있습니다. 회사들이 직원을 고용하는 대신에 로봇이나 인공지능을 써서 최대한 비용을 줄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시민들이 다 허락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정리해고 소식이 있더라도 파업이나 회사 앞에서 시위하는 대신에 그동안 기본소득제를 받아온 것으로 만족하고 다른 일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직장 잃고 한 달에 1,000불로 어떻게 사나 하시겠지만 거기다 실업수당을 첨가해서 받기 때문에 훨씬 충격이 덜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도 실업수당은 끝없이 주는 게 아니고 기본소득제만으로 평소와 같은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직장을 찾거나 창업을 해야겠지요. 혹시 현재 일하시는 직업이 단지 돈 때문에 하는 것이고 본인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은 따로 있지만 돈이 안 되기 때문에 포기하신 분들 계시나요? 이런 분들한테는 이 기본소득제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전 세계 과학기술 정보를 공유하고 싶어서 TSP 뉴스 채널을 시작했지만 여기서 나오는 수입으로는 생활이 전혀 안 되죠. 매일같이 직장을 다시 가야 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달 1,000불을 받아봤자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올라가가지고 그 1,000불의 값어치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이에 대해 앤드루는 처음에는 물가가 좀 오르겠지만 회사가 자동화와 인공지능으로 비용을 줄이면서 제품 가격이 떨어질 것이고 또한 인건비를 줄일 만큼에 대한 세금을 걷어서 사람들한테 지급을 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찍어낼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앤드루는 말하고 있네요. 대부분 현재 유통되고 있는 통화를 쓴다는 것이겠죠. 매달 1,000불씩 받는다 하더라도 맨해튼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비를 봤을 때 그 시골에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그 상대적으로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이에 대해 앤드루는 그것이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좁고 비싼 도시로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가 직장 때문인데 시골로 빠져나오게 되면 같은 1,000불을 받아도 좀 더 풍족하고 넓게 살 수 있으며 또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을 테니까요. 유망 직종에서 고소득 받는 사람들은 그래도 도시에 남아서 살고 있겠죠. 정부에서 돈만 받고 일은 하나도 안 하는 그런 게으른 사람들이 느는 거 아니에요? 매달 국회에서 받는 1,000불만 가지고 사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 보조를 이미 계속해서 받아오신 분들은 기본소득제와 보조금 중 하나만 선택하셔야 합니다. 또한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은 기본소득제 대상에서 제외되죠. 하지만 출소하는 즉시로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적은 돈 때문에 불법을 저지르는 일이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미국에서 나온 얘기이고요. 여러분은 가까운 미래에 오토메이션, 즉 자동화와 인공지능한테 여러분의 일자리를 뺏길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보시나요? 그리고 매달 100만 원 정도의 기본소득제를 어떤 정치인이 공약으로 가지고 나온다면 그 사람한테 투표하시겠나요? 어차피 당선이 돼도 실제 시행이 되려면 몇 년 더 걸리겠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쩌면 여러분의 정규직이나 노조로부터 받는 직장의 안정성을 내려놔야 할지도 모릅니다. 법으로 지켜주는 안정적 직장과 매달 받는 100만 원의 기본소득제 중에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나요? 아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TSP 뉴스의 대니얼이었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